오늘은 왜 느낌이 빡 안 올까? 예스! 아, 겨우 들어갔다. 역시 끝까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. 그쵸? 포기하면 안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입니다.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? 머리색도 바뀌고. 사실 제가 방탄소년단 멤버 한 분을 따라해봤어요. 어떤 분 같나요? 진님을 제가 감히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조금 닮았다는 댓글이 조금 보여서 제가 따라해봤는데 죄송합니다. 그래서 K-POP의 역사를 빌보드에서 다시 쓴 BTS를 기념해서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! BTS가 광고했던 마라 핫치킨 그리고 황금 올리브 치즈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아! 먹기 전에 콜라! 아씨, 다 흘렸어. 진짜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오늘 멋있게 오늘 멋있게 먹어볼게요. 바삭바삭하네요. 멋있게 못하겠다. 이번엔 마라 핫치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렇게 맵다던데. 딱 첫입 넣었을 때는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거든요. 씹다 보니까 매운맛이 점점 올라와요. 일반 양념치킨하고 다르게 마라 향이 나니까 또 색다르고 맛있네요. 뭐 먹지? 둘 다 맛있는데? 후라이드.
역시 치느님, 이번엔 치즈볼. 응? 치즈가 안에 꽉 차있을 걸 생각했는데 안에 도넛처럼 텅텅 비었네. 치즈볼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. 저는 좀 달달한 치즈볼을 좋아하는데 얘는 짭조름한 치즈볼이에요. 이번엔 치즈 소스 찍어서 먹어볼게요. 치즈소스도 맛있다. 치즈소스랑 후라이드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이거 불타오르네. 파이어. 매콤해요. 진짜 매콤하다. 매워 매워. 나 이게 치즈 소스
마라에다가 치즈 소스.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치즈 소스가 이 마라의 매운 향을 좀 잡아주네요. 자, 오늘 이 마라 핫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봤는데요. 오늘 BTS 진님처럼 이렇게 헤어도 하고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 괜찮았을라나 모르겠어요. 저도 팬이에요. BTS 짱! 자, 오늘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훈이었습니다.